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논에는 벼가 있다. 람캄행 대왕의 어록처럼 풍부한 자원과 안분지족의 국민성을 갖고 있는 태국. 아열대 기후와 비옥한 토지, 풍부한 물과 햇빛으로 인해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있으며 오랜 세월 자유와 평화, 풍요를 누리고 식량난을 겪은 적이 없기에 식문화가 크게 발전한 이곳. 사람도 자연도 순수해서 더 아름다운 땅 태국. 그래서일까요? 태국은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러 번 다녀가는 나라로 뽑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이 벨라이, 괜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태국 사람들의 매력과 다채로운 태국의 요리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자연과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착한 마음씨,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순수한 땅,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날씬한 몸매에 흐느적거리는 댄스로 많은 남성들의 이목을 잡아끄는 아구구 여성들. 오늘은 수많은 우리 모쏠들을 불나방처럼 모여들게 만드는 소이 카우보이, 그곳의 여성을 만나러 방콕으로 출발합니다. 일단 태국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당연히 여자지. 그것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밤문화를 생각하는 모쏠들이 많을 거야. 소이 카우보이, 나나플라자,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 등등 말이지. 뭐 음식이니 화려한 사원이니 열대과일이니 등등을 먼저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머리를 쪼개서 속을 열어보면 뇌 주름에 아씨 태국 여자 괜찮냐? 하고 휴먼 매직체로 선명하게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지. 물론 여기서 태국 경험자와 미 경험자로 나뉘는데 미 경험자 중에는 막연히 태국은 동남아 후진국이니 물가도 싸고 밤에 노는 것도 되게 싸겠지? 10만원이면 하룻밤 황제처럼 놀 수 있겠지? 혹은 나는 한류를 등에 업은 대한민국 사람이니 가면 여자들이 서로 나랑 만나려고 줄 설 거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통장 잔고를 보며 황제 같은 여행을 기대하는 모쏠들도 많을 거야. 빨리 정신 차리고 태국 정보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서 실제로 태국 와서 멘붕 오는 일이 없도록 정신 차려야 하는데 방콕의 수쿰빗 지역은 한국의 강남 못지않게 많은 부자들이 살며 따지고 보면 물가가 그리 만만치도 않기 때문이야. 경험자들 중에는 태국 여성들 생각보다 별로라는 경우와 지난 여행에서 만난 태국 여성에게 마음이 홀랑 넘어가서 한국에 오면서 약속한 생활비를 보내줄 생각으로 한 달에 50에서 100만원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 이 부분에서 일부 모쏠들은 살짝 뜨끔할 거야. 평소에 한국 여자한테 절절매는 한국 남자를 욕하다가 막상 본인은 동남아 여자한테 생활비 보낼 궁리를 하네? 사실 이런 한국 남자가 생각보다 주변에 꽤 많은 게 사실이야. 도대체 무슨 태국봉을 맞았길래 한국에서의 생활도 힘든데 그 중에 유부남은 가족까지 먹여 살리기도 힘들면서 태국 여성에게 생활비까지 보내주고 싶어질까 하고 궁금한 모쏠들이 많을 거야. 난 그 이유가 태국의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밤문화, 그 안에 정말 셀 수 없는 술집 댄서들과의 추억, 특히 그녀들의 밝은 미소, 유쾌하고 순수한 성격, 그리고 한국 여성들에게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심 어린 교감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태국에 오게 된 동기는 100% 반문화 때문이었어. 정확히 말하면 그것의 화려함과 자유로움, 순수함 때문이었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만났던 반문화 여성들 중 아직도 가슴 저리게 하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이름 태. 태국식 발음으로는 따에 라고 해. 여기에 성조까지 넣어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 그때 난 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할 때라 몇 번을 따라서 발음하다 포기하고 그냥 태 라고 불렀지. 고향은 이산. 참고로 이산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서너 시간 차로 가면 있는 면적이 꽤 큰 지역이고 태국에서는 못 배우고 못 사는 깡촌으로 치부되며 방콕의 반문화 종사자 중 상당수가 이곳 출신이지. 우리 모쏠들이 방콕 가서 아고고에 놀러가면 까무잡잡하고 다소 외모가 떨어지는 여성들이 많이 보일 텐데 그중 절반 이상은 이산 출신이며 나머지 여성들은 남부지역 출신이라 생각하면 무방할 거야. 태국의 남쪽 지역 여성들이 피부도 검고 외모가 떨어지며 북쪽으로 갈수록 피부도 하얗고 예쁜 여성들이 많아. 특히 태국 최북단의 치앙마이는 미인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하며 혹시 치앙마이 출신이야?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칭찬으로 여겨지지. 그리고 이산은 전체 태국에서도 지역색이 유별나고 따로 노는 듯한 태국이면서 태국 같지 않은 지역이지. 태국 이산은 원래 라오스 땅이었지만 태국에 편입된 지역으로 학교에서는 태국어와 라오스어로 공부하고 있다고 해.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태국어와 라오스어는 거의 같은 언어이며 문자도 고대 스코타이 문자에서 유래되었지. 게다가 라오스 사람들은 태국 방송을 보기 때문에 태국어를 할 줄 알면 라오스에서도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이산은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음식은 우리나라 전라도와 비슷한 느낌이야. 이산 음식은 전체적으로 시고 매운 게 특징이며 태국 사람들도 이산 음식이 특색 있고 맛있다라고 평가하는 편이지. 또 과거에 태국에 쿠데타가 났을 때 탁신을 지지했던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산 지역 사람이야. 그 이유가 이산 지역이 극빈 지역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 선동하기 매우 쉬웠고 그 선동의 원동력은 물론 돈이었지. 아이 짜증나게 여자 얘기하다가 왜 지역 설명이야 라고 하며 팝콘 집어던지는 모쏠들이 있겠지만 태국의 이산은 앞으로 모쏠들이 태국 여행을 많이 한다면 필수적으로 듣고 접하게 될 지역이기 때문이지. 만나게 된 곳, 방콕 소이카오보의 바카라라는 아고고. 이 바카라가 일본과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유명한 아고고지.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한국 취향에 맞는 여성들이 많아서인데 물론 다른 업소에 비해서 많다는 거지 여기만 가면 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야. 요즘에는 이곳 여성들이 한국인을 호구로 보고 돈만 밝히고 개념은 밥 말아먹어서 그녀들에게 통수 맞고 절대 가지 말라고 개거품 묻는 사람들도 많으니 너무 기대하고 가지는 않았으면 해. 내가 태국 여행을 처음 가서 밤 12시에 호텔 체크인하고 곧바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악명 높은 바카라였지. 지금 우리 모쏠들 마냥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리번대다가 겨우 찾은 이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에 무대 위에 얼굴이랑 몸매는 둘째치고 반나의 여자들이 흐느적거리고 있으니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간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버버거리며 안내해주는 대로 의자로 가서 착석했지. 일단 나의 첫 느낌은 아씨 태국 잘못 온 것 같다 였었지. 가기 전에 인터넷상으로 볼 때는 평균 수준은 쉽게 만나볼 수 있겠지?
그 정도는 되니까 서양이고 동양이고 침 튀기며 자라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상당한 기대를 하고 갔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 내 앞 무대에는 빨간 비키니에 번호표를 달고 있는 혹성 탈출 출연진들이 무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야. 그때 어찌나 억울하고 화가 나던지 아이씨 속았다 를 연신 외치며 부들부들하며 한참을 화를 억누르며 앉아 있었어. 어쨌든 이왕 온 거 이 시간에 다른 곳을 가볼 엄두도 안 나고 밑져야 맥주 두 병이라는 각오로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했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차분한 마음으로 그녀들을 바라보는데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서서히 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지.